뭐 시즌 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. 뭐 한국 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뭐 부상도 있었고 월드컵 준비도 했고 또 팀이 뭐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쉴새 없이 계속 경기를 하면서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뭐 A매치 첫 골도 기억에 남고 또 울산에서 처음 경기 뛰었을 때 처음 홈 경기 뛰었을 때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첫 경기 때는 그렇게 관중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관중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런 장면들, 팬들과 소통하는 장면들도 조금 기억에 남고 또뭐또뭐 결승전 같은 것도 아쉬움에 기억이 남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월드컵도 기억이 많이 남고 또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뭐 특징은 이제 한국 선수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리그인 것 같고 어느 팀이든 만만한 팀이 없었고 약팀을 상대로도 항상 쉬운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뭐 위에 팀들부터 아래 팀들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리그였던 것 같아요.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저희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보강도 계속해서 선수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정말 지금 구슬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. 선수들도 올해는 꼭 이뤄내보자라는 마음가짐도 강하고 또 감독님도 그렇고 코칭스태프도 그만큼 지금 열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그걸 따르면서 이제 뭐 몸은 힘들지만 마지막 결과를 얻으려면 뭐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다른 팀들도 분명히 더 노력하는 팀들 분명히 있을 건데 저희가 그거에 못지않게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내야 될것 같아요. 올해도 분명히 팬분들은 저희 팀을 믿고 또 저한테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뭐 좋았던 적도 있고 좀안 좋았던 적도 있고 하지만은 올해는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말 팬분들에게 올해 기억에 남을 2019년 될수 있게 저희 박주호 호랑이부터 지금 다른 호랑이들 모두가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응원 그리고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슬픔과 기쁨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